장기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장기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나보다는 내 자식들을 이렇게 좀 해주기 위해서 이걸 투자한다라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으세요. 하루아침에 50불짜리가 100불 되는 거 보면 거기 투자 안 하면 조마조마하죠. 남는 투자할 것 같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북이처럼 천천히 멀리 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지나고 보는 10배, 20배 돼 있어요. 예. 하루 아침에 등락폭이 10% 20%씩 되는 기업은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때 10% 올라가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스페큘레이션. 내려갈 때 10% 내려가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꾸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신 분 중에 젊은 사람들 말고 최소한 한 40대 후반,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을 볼때 자기 자신은 성공 안할 수도 있어요, 재산적으로. 하지만 성공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늘만 오래 판 사람들이에요. 하늘만 오래 판 분들이 90%가 다 그렇습니다. 예. 90%가 남의 재산으로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20년간 30년 하늘만 계속 판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그건 거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머리가 뭐 IQ가 140이 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둔할 정도로 공같이 예, 오래, 공같이 오래 네, 경험. 천천히.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인생이 주식입니다. 예. 주식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싫어하는데, 증권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에는 증권, 주식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시큐리티라는 거는 모든 에셋 클래스를 다 통합적으로 주식, 그다음에 픽스드 인컴, ETF 뭐다 합쳐가지고 다. 이것이 증권 시장이라고 그런 말이죠. 미국에는 그렇습니다. 주식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제 그래서 미국님이 멀리 지속적으로 보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량한 기업, 지금 현재 매출이 증대되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R&D 투자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달라고 노력하는 기업에도 장기 투자하면 언젠가는 빚을 발할 때가 있다. 예. 10배, 20배 이상, 그 이상 올라갈 때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아, 이런 기업군도 있지만 이런 기업군도 있구나. 예.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정보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PMI 지수나 실업률을 보면 경기가 약간 좋아지는 것 같다. 왜냐면 최근 그런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버블인지 어떻게 되는지 경제 펀더멘탈을 듣고 싶다라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의 거시경제와 미국의 증권시장이 이게 엇박자로 안 맞는 거는 처음이죠. 예. 대신 1, 2, 3월 달보다 4, 5, 6월 달이 조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6월 달부터 리오프닝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리오프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약간 넘버가 좀 좋아지는 거는 있는데, 이게 예. 장기적으로 좋아질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 7월 달 실적 발표가 끝나고 3, 4분기로 넘어가 봐야 대충 알 수가 있다. 이 방송에서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맞게 월스 케이스, 그다음에 좀 베스트 케이스, 그다음 중간 케이스로 해서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전 프로페셔널한 투자자들은 약 6 트릴리언 달러를 캐시로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6 트릴리언 달러를 달러를 지금 가지고 캐시 있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마켓에 노출을 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폴폴리오 중에 3, 40% 이상 캐시를 아직도 가지고 있기 아직도 때문에, 3, 40%를 기관 투자들은 가지고 있기 있다라는 때문에 어떻게 거거든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아직까지 못 믿겠는 거예요, 시장을. 거시경제가 답이 안 그렇죠. 나오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하라는 얘기,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투자를 하시되 등락폭이, 볼라틸리티가 너무 큰 데다 투자하게 되면은 이를 가능성이 달러 그렇습니다. 방향주보다 훨씬 커지는 2020년이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 뭐 엑기스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엑기스입니다. 엑기스만 말씀드리려고요. 방송 분량이 제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말이 좀 빨라졌습니다, 평소에 예. 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구성법을 좀 알고 싶다라는 것들을 질문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자, 예. 처음 위에는 asset alloc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asset이라는 건 asset class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동산이 얼마이고, 부동산에 몰빵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 수당 마켓에서 그러면 몰빵해서도 안안 되고, 되고. 그다음에 뭐 채권이나 다른 것도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의 리스크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리스크를 넣어 걸수 있느냐. 리스크가 크면은 에쿠리 마켓에 많이 들어가겠죠. 리스크가 적으면은 현금이나 이자가 없는 뭐 트레저리나 캐시로 가지고 계시겠죠, 아니면 반드나. 근데 그거에 따라서 짜고, 그게 이제 allocation입니다. asset allocation 밑에 각각의 asset class, 예를 들어서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그다음에 alternative investment, alternative investment, future, future대로 해서 각 안에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하나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건 이제 여러분들 같이 초보자는 안 되고 아주 세비한 인베스터가 그 asset concentration 전략으로 했죠. 워런 버핏처럼. 예. 그러니까 애플 주식을 43%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럴 경우는 그 asset class 안에, 그래서 주식이면 주식 안에 대부분의 한 50에서 60% 정도는 우량주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죠? 그 60%? 아니 그거는 이제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 예, 예. 여러분들이 건강 상태가 모르는데 의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인 케이스에 하면은 운동하면은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지금.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밖에 얘기할 수 없어. 예, 예. 여러분들 제가 포트폴리오를 모르잖아요. 그다음 여러분들 나이도 모르고. 리스크를 얼마나지는 모르니까 무슨 재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고기 덜 먹고 야채 먹어라 뭐.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알고 싶으면은 손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뭐 이메일 남기면 제가 분석은 해드리지만 예.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펀드 중심이 아니라는 거, 나 중심이라는 나 중심으로 거. 내가 암이 자주 걸리는지 내가 예, 암이 자주 걸리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나의 건강 상태를 모르는데 의사 보고 나 맞춰 무슨 약을 먹어야 되냐 하고 질문이 똑같아요. 예? 나 건강 상태 좀 맞춰보세요. 뭐 이런 거 똑같이. 그렇죠. 예. 똑같은 얘기. 저희가 시청자분들이요. 한국하고 지금 미국 시청자분들하고 지금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많긴 한데 예. 이제 저희가 48% 정도가 한국에서 시청하시고 예. 40% 정도가 저 미국에서 시청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한국하고 미국에서 동시에 지금 시청을 하는 그런 방송이다라는 예. 거를 좀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테 말씀드린 거는 한국 커뮤니티 안에 예.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한국말 하는 사람이 다 이제 2세나 3세. 저도 이제 1.5세, 2세에 가깝죠. 2세에 가까운데 단지 저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메린치 있을 때 메린치에 전화하는 모든 한국말은 제가 다 받았어요. 예. 없어요 한국 사람이. 그 정도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구들자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따뜻한 쪽이 윗목 아랫목이 있죠. 윗목 아랫목에 따뜻한 거죠. 예. 항상 미국 메인스트림은 따뜻한 데 있고 예. 한국 커뮤니티는 저기 찬 데 있는 거예요. 겨울에. 예. 그럼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알아 여기는. 그런데 저기는 한 1년 있다 안다니까요. 예. 경제 활동이.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청을 예. 했는데 오늘 지금 댓글에 와우 오늘 100 우리 저 박종현님 베트남 하노이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이희경님이 필리핀 지금 필리핀에서 시청하고 계시고요. 예. 또 유니스 장님이 호주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최재니님이 싱가포르 계시고요. 김민수님이 또 싱가포르에 계시고 예, 예 We are the world. 예, 우리 야, 오늘 더밀크 이게 한인 한국 분들이 그만큼 일본 계십니다. 일본도 계십니다. 예. 경제력이나 이런 국제화 지수가 높아요. 예. 이 국제화 지수에 비해서 그 투자나 이런 쪽은 너무 좀 약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거 같이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좀 역할인데 좀 많이 올라와서 진짜 누구야 저 우리 이스라엘 민족처럼 예. 좀 어느 나라에 가도 좀 리더십을 가지고 또 이제 예. 잘 살고 그래 그랬으면 좋겠어. 예, 이게 잘 살고. 사실 이거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왜 유태인들이 이 투자 시장이 제일 많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 사람이 제일 적어요. 제일 적어요. 제조업은 제일 많은데 예, 금융 쪽에 막 금융 쪽은 예. 다 제 보스도 그렇고 다 저기 금융 쪽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유대인들한테 제가 배웠지만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좀 이렇게 국제화해서 유대인처럼 좀 경제적인 리더십이 각 나라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투자 행위를 불로소득으로 한국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 투자를 좋은 투자를 발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쓰고 예. 수많은 어날리시스를 하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이 과정이 불로소득이라니요. 아. 그렇죠. 예. 주식이 왜 불로소득입니까? 그게 기본이 돼서 기업이 윤활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그 생각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게 나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아직도 2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예. 우리가 좀 선진적인 생각을 좀 할 때가 됐다.